네.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게 앞에 내용이랑도 또 이어질 것 같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런 운동이라는 개념, 시민운동이나 국민들의 항쟁이나 이런 것들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학생들의 활동들이, 저항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월북하는 심리학에 이 파트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독재국가고 폭압정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흔히들 알고 있는데, 책에서는 북한이 폭압정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심리학적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폭압정권 치하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려움과 무력감, 우울과 비관, 자기 검열과 억압, 이렇게 네 가지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북한에 잘안 보이면은 폭압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죠. 하나하나 한번 사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흔히 뭐 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쌍방 정보들 중에서 안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서 한국에는 뭐 기관총으로 사람 비행기 기관총으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문에 나오고 맨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정말 그다음 그거 들을 때 처음 진짜 들어봐. 나 그때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사람을 죽일 때 굳이 비행기 기관총을 갖다가 쏴 죽일까? 아까운데, 네. 아깝고 번거롭고 얼마나 힘든데 이게. 그런 얘기도 하여튼 그런 기사들도 넘쳐나고 한국에서 북쪽이 나오는 장면만 나오면 고문하는 장면, 때리는 장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야, 그냥 이미지가 다 바뀌어 있잖아요. 끔찍한 어떤 막 감정도 독재 정권이다, 폭압 정권이다 이런 게 바뀌어 있는데 그러면 또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대면 믿겠냐고요. 안 믿겠죠. 돈 받고 뻥치는 거다. 뭐 내지는 뭔가 뭐 세력이 연관돼 있는 불순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거죠. 그렇게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싸우면 끝이 없으니까 폭압 정권이냐 아니냐 할수 있는 방법 하나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집에 아이가 아빠한테 맞고 있다,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가서 아빠한테 때렸냐 안 때렸냐 물어보면 알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안 있죠. 때린다 그러죠. 네. 미쳤다고 때렸다고 했어요. 안 때린다 그러죠. 그럼 애한테 물어보면 알수 있을까요? 아빠가 때리냐고. 안 때렸다고 안 볼 때렸다 수도 그럴 있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그 얘기 딱더 맞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애 보면 알죠. 애 심리를 그냥 딱 보면 알죠. 보면 애 알죠. 심리 상태 딱 보면 알잖아요. 네. 선생님도 알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죠. 자, 눈빛만 봐도. 맞고 지내는 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초췌하고 눈이 초췌하고. 팽하고 초점이 눈치를 없고 많이 보죠. 어른들 그렇죠. 눈도 아이 눈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놀래고 하고. 네. 긴장하고 그리고 어른들 무서워하고 살살 피하고 등등등 딱 보면 알거 아니에요. 안 맞고 자라는 아이와 맞고 자라는 보시면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에서 드러났잖아요. 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 주민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북쪽 주민들 심리를 보면 아는 거지. 뭐 그게 머리 아프게 싸우냐. 폭압 정권이면 당연히 조금 전에 이 사례처럼 매 맞고 자란 아이가 들을 거고 북쪽 사람들이 폭압 정권이 아니면 그런 아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북쪽 주민들을 그냥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만 못갈 뿐이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갈수 있기 많이 가는 때문에 사람들도 북한 있고. 주민들을 우리 볼수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유튜브에서. 갔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죠. 네, 그리고 뭐 남북교류가 활발했을 때는. 여러 방문자들의 경험담들이 있으니까 그게 관찰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폭력 과정 갔을 때 집에서 아버지도 감출라고 그러고 애도 감출라고 해도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쉽게 드러나죠. 그래서 네. 예전에 그래서 금강산에 갔는데 그 네. 대학교 때죠? 금강산에 갔는데 그 안내원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도 적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남쪽에서 그 관광객이 사람들이 온대니까 가니까. 전달해달라는 편지도 있고, 그러니까 안부 편지, 지령 아닙니다. 안부 편지. 이런 것들이 너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때는 대학생이고, 국가보안법이 거의 무력화되던 시기니까 아예 인식이 없이 그냥 받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서운 지금 깜짝 행위잖아요. 놀랄걸요? 그러니까 지령받았다고 할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때 북쪽의 안내원들이 되게 친절하고 엄청 사근사근했거든요. 그럼 다 교육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교육을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일부러 더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연기도 일부러 시켜서 하는 한계가 있어요. 연기도 그건 엄청난 배우들을 막 금강산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2,500만 원에 다 배우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연들 증거들 이런 게막 나올 텐데 그런 것에 일치된 거는 뭐냐.
사람들이 순박하다. 그리고 뭐 착하다. 맞아요. 노래 좋아하고 네. 밝다.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농촌 사람들 같다. 이런 평가들 많이 네. 하거든요. 그게 여태 대다수의 평이에요. 대다수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연기자들을 만났을까요? 그렇게 다 연기자라면 그 나라 정말 대단한 거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트루먼 쇼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다 대동강을 지나갔는데 거기 중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 중학생들한테 문침을 했는데 예상 밖에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선 저건 연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지나갈 걸 예측해서 훈련된 연기로 훈련된 여학생 3명을 대동강 위로 보내서 질문할 거란 걸 기대하고 그렇죠. 어떤 질문인지 할지도 알고 질문하고 그러면 거의 다 대답을 하고 트루먼쇼네. 야, 그 정도면요 북쪽에서 그렇게 배우들을 고용해서 남쪽이나 외부인이 가는 데마다 다 배우를 써서 했다면 네. 그걸 뒤에서 조종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쯤 거의 세계 정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려니 차라리 국가를 봉쇄하겠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하느니 그렇죠. 네,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제 이쪽엔 편견이 심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그 개성공단만 해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했잖아요. 거기 이제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용해서 맨날 이제 미싱하고 이런 사람들. 네. 그거 다 연기인가요? 미싱하기? 아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촉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남쪽에서의 지독한 그 불신과 의심 이건 좀 거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네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독재정권, 폭압정권을 겪으면 무서워합니다. 특히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정부. 윗대가리. 국가기관. 국가기관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북쪽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 증언들을 보면 뭐 그 현대에서 그 정수로 지으려고 네네네. 넘어가서 이렇게 아, 북쪽에 한 1년 거의 가까이 체류했던 분이 쓴 그 책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서 못 구할 거예요. 저는 그거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은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겪은 거지. 근데 시골에 운동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경 가고 싶은 거예요. 휴일날. 그래서 시골 운동회 좀 보러 갑시다 했더니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정부 관료랑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딱 나름 급이 높은. 근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인사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아 야, 바빠 저리 가. 뭐 거의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온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민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 관료가 가면 마을 잔치인데.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오히려 놀랬다. 찬밥 대우 하더라. 찬밥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도 주민들의 동의를 뭐 받아야 되더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북 간에 뭐 그 당시 한참 뭐 돕기 운동 벌어질 때 고난행군 때. 네네. 그걸 하던 사람이 북쪽 관리한테 이거 제안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당신이 지시를 내리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지시 내리면 밑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다. 우리는 그렇게 일 못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시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리먹었다가는 당장 들고 일어난대요. 제소하고 항의가 들어오고 막 신소재도 네. 거기에다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이제 몰래 이렇게 네. 그 상급기관으로 넣는 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신소를 받으면 무조건 그걸 해야 돼요. 네. 처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돼요.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가 있어도 정부 관리가 있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감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그거는 김현희 씨라고 그 예전에 만났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감시당한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정보기관이나 뭐 어쨌든 왜 하는데요 감시를?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 아예 그게 없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런 느낌을 남쪽에서 처음 받아봤대요. 그렇죠, 그렇죠. 남쪽에서 조사받고. 거기 정보기관이 막 따라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때 처음 느껴봤대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회주의가 이제 어쨌든 계획 경제고 효율 중심으로 하면은 감시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높은데 그 배치하는 건 아깝죠. 손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가 돼.
노동력 손해를 왜 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면 뭐 그렇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을 다 감시한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전제 조건이 북적 정권은 국민들을 굶기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정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전제로 까니까 자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쪽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정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남쪽은 친일파가 세웠다면. 그래서 해방 이후에 친일파를 확실히 청산했습니다. 일본은. 식민 잔재를. 그러니까 그 당시 해방됐을 때 지지가 높았겠어요? 낮았겠어요? 높았겠죠. 아, 국민들 지지가 높았어요. 남쪽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아서 이승만 정권이 욕을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북쪽은 독립운동가들이 와서 깔끔하게 친일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통성이 확보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북쪽이 사회주의 정권이잖아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사회주의 정권이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주로 하겠습니까? 노동자 농민이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다 노동자 농민들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지주, 자본가, 지주, 친일파. 못 견디고.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못 견디든 아니면 지뢰 겁먹고 내려오든 내려온 거예요. 노동자 농민들은 안 내려왔죠. 오히려 토지개혁해서 좋아했죠. 그리고 남쪽의 토지개혁도 북쪽에서 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나 북쪽에 토지개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남쪽 농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 당시 구호가 직접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북과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하라. 그래 조봉환 선생이 이승만 설득해가지고 한 게 남쪽의 토지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국민들 일반 민중들의 지지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높았겠죠. 높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한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잖아요. 네. 팩트인데 네. 그 두 가지 이해를 못하니까 백성들은 계속 정권을 싫어할 거고 정권은 그런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때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다수는 상당 정도 지지하고 지금도 지지율이 높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까지 다 겪었네요. 넘어서 왔기 때문에 더 네. 지지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때릴 이유도 없고 국민들로서는 굳이 저항하고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다.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력감. 이거는 많이 맞다 보면 무력해지잖아요. 막 공격당하고 확대당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로 뭐가 문제냐면 삶의 목표를 상실하거나 목표가 되게 낮아져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의욕도 없고. 네, 뭐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네,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호기심도 줄어들고 한마디로 이제 풀이 죽은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무력감이 심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가 이 사람들이 궁금증이 너무 많고 질문 너무 동의해. 아, 질문 너무 많이 하거든요. 왔어 느낌 왔어. 왔어요. 네, 진짜. 남쪽 사람들이 많아. 그 기계 하나 가져와서 설명해 하면 난리가 안 되잖아. 이 사람들 생각은 노동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겠어. 기계는 어차피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하려고 갔는데 막 사방팔방 질문에다가 막 따라오기도 하고 질문하려고 진짜 궁금해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의가 대단하다. 이거는 한국인들만의 증언이 아니고 외국 교수들도 가서 가르치는데 네.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 찾아와서 막 항의하고 네.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학문적으로 당신이 가르친 거 이런 건 문제가 있는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그건. 그래가지고 외국 교수들도 그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학구열이나 이런 게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과감하게 질문을 한다. 무력한 아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관리자들도 개성공단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항의를 그렇게 많이 받았답니다. 초코파이 왜 젤만 줬어? 뭐 이런. 넘어가지 않아. 왜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고 저쪽만 준 거야.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개성공단 사람들 책에 보면은 북쪽 사람들이 체육 시간이 꼭 있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일과 중에. 그래서 점심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친대요. 근데 그 배드민턴 시간을 우리 남쪽에서는 안 쳐주죠.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이상하잖아. 왜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에 일을 더 해라 했더니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체육도 안 하면서 노동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례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의라기보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 거에 굉장히 권리 주장. 주장이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갚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도제식 교육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제식 교육? 도제식 이렇게. 교육이 이제 그 우리 옛날 공장 다닐 때 쓰던 얘기를 빌자면 우리 기술 배울 때는 벤치로 맞아가면서 배웠어. 맞아가면서 배우는 것이게.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혼나면서. 야, 이 똑바로 안 해? 아. 그걸 지금 그 일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때리고 혼내고 갈구고 그러면서 배웠다. 이건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북쪽 노동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바로 멱살 잡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 몇 가지가 책에 나온 걸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조금 세게 얘기했나 봐. 반말 비슷하게. 그러니까 바로 멱살 잡고 거기서 이쪽에서 이제 니는 노동자고 난 관리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삽으로 막 때리려고 그러고. 무서워.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억나요. 돈을 팔려주지 어디서 감히. 노동자가. 네. 뭐 그런 사건이든. 이야. 또 지나가면서 야이 뭐 무슨 새끼야 했는데 바로 쫓겨나고. 네. 그것 때문에. 항의하고. 항의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무력감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들도 보면 뭐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울과 비관도 심하지 않은 것은 뭐 많이 맞고 자라고 독재 정권 취한 사람 다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미래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70년대 노래들 얼마나 우울해요 지금 들으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김민기 목소리도 우울하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붙이지 못한 막 이런. 친구 이런 거 부를 때 막 노래 들으면 막 목소리만 들어도 울 것 같은 뭐 송창식도 우울해요 분위기가. 70년대 다 우울해. 이수만도 우울했어 그때는. 그런 걸 좋아 그런 정서라서 그런 사회가 네. 우울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노래라도 들어야 우울감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근데 북쪽 사람들은 그다지 우울하진 않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뭔가 남쪽으로 치면 화를 내거나 좌절해야 될 만한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때 이 사람들 굉장히 그걸 여유 있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현대 사람이 쓴 글에 재미있는 게 나와서 소개해드리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경수로 짓는다고 막 번질날이 들락날락 하니까 쉽게 하면 뭐 이용원 같은 걸 지은 거죠. 그 마사지도 받고 머리도 깎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오락시설 같은 거. 네. 그 남쪽 직원들을 위한 대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막 선전하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완공됐대요. 그러면서 그 관리자, 거기 책임자가 그 남쪽 그 기술자한테 이거 지으면 남쪽 사람들 많이 오겠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 사람 뭐 네, 오겠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밤에 거의 불 난 거지. 다 거의 만들어 놨는데 불 나서 싹 타버린 거예요. 진짜 불이 났다고. 네, 네. 진짜로. 네. 이 사람 막 거기를 가면서 아 이거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열심히 그걸 지었는데 그게 탔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지금 예민해져 있을까. 그래서 난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막 간 거예요. 그때 가니까 이제 그 관리 총 책임자 아, 거기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 불난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빨리 꺼야지 옆에서 아 이거 심려가 커지겠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 되니까 위로를 했는데 혹시 당신이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농담 타임이 아니니까 너무 놀란 거지. 아닌데요 뭐 이러니까 뭐 웃으면서 긴장하고 그래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지으면 되지 그럼. 거의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맥이 확 풀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니. 문제 너무 이제 그런 것이 심해도 문제겠지만, 그럴 때 그렇게 막 날 길길이 뛰고, 너 누가 여기 보초 섰어 네. 이런. 우리 상상에는 지금 끌려갔죠. 그런 네. 문제는 아니더라.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뭐 다시 지으면 되지 안타깝지만 하는 분위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대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유밀인가? 근데 그 사람이 애들 데리고 북을 가서 평양에서 이 안내원이 무슨 공연을 끄는 거예요. 근데 공연을 끊고 그 안내원이 뭘 잘못해가지고선 시간을 못 맞춰간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녁에 6시 시작인데 착각해가지고 7시에 갔던가 뭐 그러고 간 거예요. 이제 그러고선 그 안내원의 통역가까지 해서 이렇게 우르르 갔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 그러니까 북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공연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실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화를 낼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긴장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인가? 하여튼 젊은 여성이 그 실수한 사람한테 농담을 하면서 놀리더라는 거예요.
표 그거. 그랬더니 막 같이 둘이서 낄낄대고 웃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이상한데요? 근데 자기들도 좋은 같이 사람을 만나요. 좋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들도 같이 막 웃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 분위기가 막 이제 풀리면서 그래서 아유 뭐 이런 실수를 당하고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했는데 하여튼 그냥 그런 위기 상황에 웃어넘기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많이 나는 사람 같으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럴 때 머리채 잡거든요. 그렇죠. 예민하죠. 근데 그런 모습이 많지 않다. 이런 거고. 근데 이런 거가 농담을 진짜 많이 해요. 네, 농담 많이 해요. 특히 네. 성희롱을 진짜 많이 해요. 성희롱이 아니라 육담. 육담이라고 하죠. 육담이라고요. 네. 성과 관련된. 그거를 너무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쳐서 아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 너무 궁금하네. 야, 너 나 장난칠 거야?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습관이 습관. 그래서 들을 때마다 놀라웠던 적이 많거든요. 그 나이 드신 얘기 분들 얘기로는 이분들이 넘어갔을 때가 50대, 60대 이럴 때잖아요. 20대 젊은 녀석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욕담을 팍팍 쏜다는 거야. 이 남녀석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얼굴 뻘개지고 그 재밌어요 정말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그렇게 농담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애들이 항상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막 뛰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즐겁다.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뛰어 극장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뛰어다니고 별 재지도 안 하고 네. 근데 걔네들은 또 특징이 그러다가도 공연이 시작하면 정확하게 앉아서 본대요. 근데 쉬었다 규율을, 쉬는 시간이다 그러면 막 뛰어다닌다 애들이. 그래서 뭐 전국을 관찰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얘기로는 어느 곳에 가도 애들이 그렇게 논다 이거예요. 시끄럽게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런 거 봐도 우울하고 비관한 네. 이제 분위기는 좀 아니다 이런 건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듣다 보니까 되게 낯설어 갖고 그 무슨 상황이야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백화점 직원 뭐 조그만 잘못해도 막 엄청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적어도 이 일이 인간의 존엄을 막 이렇게 할 네. 정도로 하지 않는다 막 그런 뉘앙스일 것 같아요. 뭐 분위기 좋은 가족도 이래요 보통.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특징이 산에 올라가서 꽁치 통조림으로 찌개를 끓였는데 캔 따는 걸 안 가져갔어요. 아이쿠. 요즘하고 달라서 그때 캔 따는 네. 걸 안 가져 못 따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릴 때 돌로 깨려고 그 꽁치 통조림 찌개를 먹고 싶어서 못 깨지. 그래서 김치만 먹었어. 그런 슬픈 일들이 있는데 그때 화 안 됐어. 그때 화 안 됐어요. 그냥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 그렇지 뭐. 맨날 차도 밖에서 키 꽂아놓고 문 잠그고 가방 잠겨 있어. 옛날 차는 많이 있었죠, 옛날 차는 그런 게 많았어. 많이 있었죠. 그럼 그냥 무서워 그냥. 아유 또 그런 그러니까 관계가 좋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맞아요. 되는데 관계가 좋으면 안 그렇죠. 그러면 그때 폭발하거든요. 맞아요. 막 어머니한테 죽어야 뭐 이제 어머니는 벌써 몇 번째야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에서 오래 근무한 한 2, 3년 거의 근무한 분의 그래 그게 나와요. 북쪽 노동자들이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 아까는 엄청 화내셨대요. 네? 그 뭐 권리 주장 그런 이거는 그런 거 그런 거 네. 싸우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자기들끼리 짜증 같은 경우 짜증 자기들끼리 네. 싸우고 짜증 내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참 사람들 성품이 좋다. 자 그런 얘기는 이제 뭐 하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검열 억압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유.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10번은 했습니다. 아, 10번 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저도 그거 좀 해요. 뭐 무슨 얘기 나오려고 하면 순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합니다. 저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래도 한다니까요. 네. 너무 불편해요. 사는 게. 방송에서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어쨌든 이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제일 적응하고 있는 거. 입단속하는 거. 글 쓰는 거 조심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막 한다는 거거든요. 막 하는 편이다.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와서 힘들다는 거야. 그걸 검열하는 게. 사실상 되게 불편해요. 맞아요. 이게 지적을 받는 것보다 자기 검열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럼요. 너무 힘든 일이죠. 왜 이렇게 공감해요? 전 육담도 못하고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요. 저도 자기 검열 많이 육담 좋아하시는데 육담도 못하시고 제주도 사람이라 네.
북한이 포갑정권 치하가 아니라는 그런 심리학적 증거들을 좀 다뤄봤고요. 자세한 그런 사례들은 말씀하신 이제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김연희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류미리 작가가 네. 쓴 책도 있고요. 우리만 빼고 다 북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사례들 속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북하는 심리학이 다음 방송에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 기다립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네, 메일 주소 확인하시고 메일 짧은 사연 긴 사연 상관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